일이나 좀 뭐 좀 하나 합시다. 아, 어떤 일인가요? 집 기초 전에 네. 상하수도를 지금 파이프를 베서 묻어야 돼요. 삽질은 또 제가 잘하죠. 예예. 예. 야, 그래요. 순 씨, 오랜만에 실력 발휘 좀 해볼까요? 자, 먼저 배수관이 들어갈 위치를 잡아보는데요. 50cm 이하로 파야 됩니다. 50cm부터? 예. 미리 묻어놓은 정화조에 생활 오폐수가 나갈 배수관을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기초 작업이래요. 집을 짓는다고 믿는 동안에 이렇게 준비돼가지고 네. 오늘 이렇게 딱 참 이 삽질하기 참 즐겁네요. 오늘 드디어 첫 삽을 떴네요. 예, 그러게요. 야, 50cm 파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오, 진짜 많이 팠네. 나오세요. 제가 이제 좀 정리 좀 할게요. 아이고, 힘드시네. 한 열 번만 퍼낼게요. 예. 한 번. 아, 그거는 서비스. 이제 두 번. 아, 예. 예. 세 번. 네 번. 아니, 서비스가 두 번 있어야죠. 아, 승희 씨 오랜만에 제대로 일하네요. 자, 이제 뭐 고지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예, 힘내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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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홉. 아직 한 번 남았습니다. 자, 마지막. 아, 반. 아! 오늘 제대로 적수 만났는데요, 진짜? 열 번. 아. 아, 고생 많이 했어요, 승희 씨. 아우, 힘들겠다. 자, 이렇게 미리 매설해둔 정화조 파이프래요. 이제 여기에 배관을 연결하는 일만 남았는데요. 아, 그건 지금 뭐 하는 건가요? 토목 검사 기초 다짐. 아, 땅 다지기? 예. 사실 토목은 땅 다짐이 제일 중요합니다. 오. 오, 예. 오, 땅이 울리는데요? 아니, 그렇게 해야죠. 땅이 울린다는 건 덜 다지진 거예요. 그래요? 예, 계속. 어. 시골연감 서울 가는 기차 노니에 갑자기 노래를 차포 타는 아가씨와 실행이 하네 아싸! 이 세상에 애를 갚는 장사가 어딨어 깎아달라 졸라대 이게 뭐 승희 씨를 위한 응원 광고 같은데 그죠? 아~ 이렇게 낙천적이고 밝은 자연인 덕에 힘든 일도 웃음이 하게 되네요. 아, 여기다 이제 관을 이제 연결하는 거예요? 예, 예. 자, 때려주세요. 예. 네, 한쪽은 생활 하수, 또 한쪽은 화장실 오수가 나가는 거예요. 네, 건설 일을 하셔서 아주 잘하시네요. 저는 이 집 짓는 게 그냥 땅 위에다가 예. 그냥 이렇게 건물을 세우면 되는 건 줄 알았는데. 야, 이게. 아이고, 보조 시설이 많죠. 나중에 산에서 집을 짓게 된다면 예.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오늘의 예. 경험이. 집 짓는데 가장 힘들고 어려운 배관 작업이 승윤 씨 덕분에 금세 끝났습니다. 아우님 고맙습니다. 아, 고 말씀을요. 자, 박수 한번 칩시다. 예, 꿈에 그리던 자연 속 첫 보금자리 기대만큼 멋진 모습으로 완성될 겁니다. 해가 나자 가을 풍경은 더욱 선명해지네요. 좀 좋다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아, 알겠습니다. 이제 뭐 수확의 계절이잖아요. 예예예. 예, 예, 예. 그렇죠. 아우, 고추밭 넓다. 야, 대단하네요. 고추도 많이 열렸네. 딸기 이렇게 많으니까 자연인이 계속 든든한 밥상 주셨구나. 다 빨개서 다 따야 되겠는데요? 예. 제가 물을 많이 퍼서요. 물을 퍼가지고 네. 고추가 이렇게 잘 됐습니다. 자연인의 노력 덕에 검붉은 빛깔을 자랑하는 고추들. 자연인에겐 그 어떤 보물보다도 값이 돼요. 이런 식물도 사랑스럽게 생각해야만이 또 이렇게 고추도 많이 열어주고. 기쁜 마음에 힘든 줄도 모르고 하는 작업. 자연님 정말 지친 기색이 전혀 없으시네요. 예. 근데 아까도 그렇게 일을 하시더니 계속 이렇게 일을 하시네요. 저는 일벌입니다. 일벌. 아, 이게 일벌인가요? 예, 일벌. 힘들면 쉬고 다 쉬었으면 또 하고.
같아요. 정말 일벌이시네요. 네, 그러니까 일벌이지, 일벌. 이렇게 자연 속에서 작물 기르고 그 기쁨을 나누는 풍요롭고 여유로운 삶을 꿈꿔왔다는 자연인. 올해는 작물까지 잘 돼서 정말 행복하시겠어요. 어? 뭐야 이거? 뭐가 있는데요? 지금 내가 다 보물 숨겨놨습니다. 아, 일부러 여기다 두신 거예요? 저 보라고? 아니, 그러게 그만큼 일을 열심히 하라 이거지. 꼬치를 이 꼼꼼히 따라 이거지요. 아, 보물이라니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무거운 방송 장비를 들고 다니셔서 수고했습니다. 그거는 꽝입니다, 꽝. 꽝이에요? 예. 아, 진짜 이거 보물 찾기인 거예요? 예, 또 딴 분에 또 있어요. 한 사람이 하나. 아, 그럼 나머지는 다른 분들, 요 스태프분들이 이제 찾는 거예요? 그렇죠. 아, 그러면은 이분들도 다 고추를 따라는 말씀이시네요. 고추도 따고 뭐 줘야죠. 그러면 아우님만 도와주면 되나요? 지금 따세요. 찍으실 때가 아니에요, 지금. 네, 따세요. 예, 당첨이 걸려 있습니다, 상품이. 꼼꼼히 잘 따세요. 밑에도 쳐다보고. 예. 아, 예상치 못했던 자연인의 이벤트 덕에 전 제작진이 고추 따기에 나섰습니다. 야, 자연이 고수인데요 진짜? 예. 네. 오! 찾았다 찾았다! 찾았다! 오, 오디오 감독님이 찾으셨네. 우와! 당첨! 조금의 전화. 한여름에 고생 많이 했어요. 별 화분 한 병! 우와! 감사합니다. 와, 대박! 오, 박수! 꽝인 다른 쪽지에도 자연인의 세심한 메시지가 담겨 있네요. 야, 언제 이런 걸 다 준비하셨어요, 자연인? 진짜 대단하십니다. 아, 이게 뭔가 감동이 오는데요. 예, 그래요. 예. 고맙습니다. 아, 그러니까 내일에 집 짓고도 다시 또 오세요. 오, 많다. 자, 웃고 즐기는 사이 고추 따기 작업이 다 끝났습니다. 아, 근데 왜 이렇게 모여있는 거예요? 보물찾기 상품 전달식이 있겠습니다. 위 사람은 고추 따기에서 보물을 찾아서 당첨되었기 때문에 벌화분. 벌화분을 상품으로 수여합니다. 아, 정말 제대로 이벤트 하시네요. 이거 드시고 그거 하세요. 아, 어, 좋겠다 진짜. 아, 부럽다. 자, 하나, 둘, 셋. 아, 진짜 부럽다. 이 벌화분이 면역력 강화에 그렇게 좋은 거라던데 부럽네요, 정말로. 산골엔 다시 어둠이 찾아옵니다. 아유, 뭘 또 이렇게 많이 갖고 오셨어요. 예, 예. 아, 오늘 일하신다 수고하셨는데 저녁이랑 맛있게 먹읍시다요. 야, 이건 호박잎인가요? 예, 예, 호박잎이요. 아, 이거 따오셨구나. 예, 요 뽕잎도 있습니다. 뽕잎도 살짝 데쳐가지고 이렇게. 뽕잎까지? 예, 예, 예. 살짝 데치면 입에서 살살 녹는 게 이게 정말 맛있죠. 아, 이건 호박. 예. 맷돌 호박이라서 이게 안이 단단하게 들어있잖아요. 어, 맷돌 호박이요? 맷돌 호박. 오늘 또 고추 담대 수고하셨고, 호두도 따셨고. 승윤 씨에게 고마운 마음에 들어가는 재료가 점점 더 많아집니다. 와, 아주 푸짐하네요. 예. 요거 보니까 예. 배가 더 고파지네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요 집사람이 와가지고 된장을 담은 거예요, 여기서. 아, 이런 걸 잘 담그시나 봐요. 뭐 이런 거는 좀 합니다. 아, 맛있겠네요. 예, 예. 어떤 음식의 맛도 살려내는 마술 같은 된장이래요. 어, 근데 물이 좀 적은 거 아닌가요? 이거는 국이 아닙니다. 쌈장으로 끓이고 있습니다. 아. 자, 이제 자작하게 끓여주기만 하면 되는데요. 자연인이 자랑하는 일품 된장으로 맛을 낸 강된장은 또 얼마나 훌륭할까요? 아, 이거 보글보글 소리까지 아주 맛있게 나는데요? 와, 진짜 보글보글 거리는데요. 아, 먹음직스럽게 끓어오른 강된장과 함께 간단하면서도 푸짐한 저녁밥상이 차려졌습니다. 아, 잘 먹겠습니다. 아, 맛있게 한번 네. 드세요. 아, 이걸 비벼가지고 쌈을 한번 싸져보시죠. 네. 네, 살짝 데쳐서 더 부드러워진 향긋한 호박잎에 강된장에 비빈 푸짐한
밥 한 술 이렇게 아우 정말 먹고 싶다. 이거는 진짜 저도 진짜 좋아하는 거거든. 아 어머님의 그 솜씨가 예. 정말 좋으신데요. 오 진짜 예, 맛있어요. 예. 이번에 그 뽕잎을 저는 호박잎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진짜 골라 먹는 재미까지 있네요. 아유 뽕잎은 또 뽕잎대로의 맛이 있어요. 예 그렇죠. 뭔가 이 은은하면서도 아 진짜 맛있습니다. 된장. 제가 회사 다닐 때 네. 집사람이 참 밥 세 끼를 진짜 잘해줬어요. 반찬을 정성스럽게 해가지고 오시면은 예 이제 형님이 해주시면 되겠네요. 앞으로는 그렇죠. 이제 뭐 제가 해도 됩니다. 저도 이제 어느 정도 할 줄 아니까 네. 내가 좋아하는 곳에서 좋은 사람과 이렇게 맛있는 한 끼를 즐길 수 있다는 것 소박하지만 그 어떤 것보다 큰 행복이겠죠. 이제 집만 지어놓으면 완벽해질 것 같은데 네. 그 집 짓는 거 말고 뭐 더 바라는 것 같은 거 있으세요? 지금 저는 여기서 엄청 행복하거든요. 네. 그러면 가족들도 참 행복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로지 가족 생각뿐이네요. 그렇죠. 가족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니까.